자, 장기 바둑보 활동 일지 있고요. 자, 내용 물어보죠. 자, 3월 29일 드디어 부서가 생겼다. 수은이와 나를 제외하면 모두 유령 부원이지만 장기 바둑보를 살리고 싶어하는 선생님과 협의로 어떻게든 만들어졌다. 어허, 그렇구나. 오늘은 4반과 합동 미술 수업이 있는 덕에 수연이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못 그리겠는데 얘는 잘만 그리네. 아하. 그 그림 같은 거본잘 그렸다. 근데 1회차 플레이에서 그림 같은 건 언급은 없었거든요. 아, 일단 뭐 친구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수연이는 건축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재능도 큰 도움이 되겠어. 매달 이렇게 수연이와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야겠다. 4월 29일, 수연이에게 일지를 들켜버렸다. 아하, 그렇네. 자, 일지를 들켜버렸네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술래잡기 했다. 안타깝지만 더 적을 수 없겠는걸? 자, 그 이후로 내용이 없다. 그렇지, 일지가 이미 들통났으니까. 그렇지. 자, 어디선가 장본이 풀렸다는데 어디서 장본이 풀린 거지? 근데 여긴 다이어리 걸렸고, 가만 있어봐. 여긴가? 아, 여기는 거기겠죠. 과학실에. 가만 있어봐. 미술실? 미술실이 열려 있었나? 그러면 거기 잠겨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맞아. 미술실 잠겨 있었어. 거기 가보자. 역시 그럴 줄 알았네요. 자, 이것도 암호예요. 예. 송지아 2학년 2반. 예. 자, 이거는, 473이죠. 예, 473. 예. 이거 제가 잠깐, 자, 유수용 거는 근데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 이거 깨져있죠, 이미. 예, 그치. 자, 이거 불 끄면은, 여기서 힌트를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책장 넘겨서 들었는데, 자. 자, 보이시죠? 자, 저는 이거 보고요. 유수연의 어두운 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퍼랑 유수연이랑 동일인물이잖아요. 예. 이거 보고 좀 어둠에 쌓여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그니까, 마음속에 어둠이란 게,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375네요. 375. 아무나 안 바뀌니까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예. 아까 책장에서 넘겼네. 자, 봅시다. 우리는 새학년이 된 뒤에도 쭉 친한 친구로 있을 수 있었다. 아하. 서로 이제 친구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이는 부분이긴 하네요. 자, 일단 박히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가 2학년 4반이었나? 잠깐, 여기 아닌데. 아, 2학년 4반이 맨 끝이 있겠다. 맞아. 내 생각 맞다. 여기겠어. 그치? 일단은 375부터. 예. 375번. 오케이, 풀렸죠. 일단 유수연에, 예, 거기 가보자. 자, 출석부터 있어요. 자. 자, 일단은 반이 갈라졌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유수연이, 원래? 아, 여기다, 여기 맞나. 제가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유수연이 여기 있죠, 예. 일단 송지아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2학년 2반 있다고 했어요. 있죠? 예,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예, 정막에 별을 그리자. 시제. 이거 가져가죠. 예. 자, 그리고 일단 20고 여기, 예. 하나 획득하고. 확보하고요, 2학년 4반. 자, 그리고 2학년 2반으로 이제 가야겠네. 자, 2학년 2반이 여기죠, 그치? 예. 자, 여기에 473. 지난번에 463이 하다가 좀 그랬었거든. 예. 좀. 자, 그리고 여기에 송지아가 있다는 거 바뀌었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송지아에게, 예, 여기 만화책이 놓여져 있는 거. 이것도 가져가죠. 자, 이렇게 가져가면은, 아마, 계단이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오케이, 올라가진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여기, 출석부. 3학년 1반이에요. 이제 송지아가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여기 있었죠, 송지아가. 자, 그리고, 저기 확인하고요. 여기 숨을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악실이고, 그치? 낡은 TV 그리고 피아노. 별거 없었어요, 여기는. 예. 그리고 3학년 2반이, 잠깐만, 더 멀리 갔어야 했나? 여기 3학년 2반인 것 같은데. 자, 여기 문 잠겨 있고요. 만화책과 시집. 자, 아하, 여기 깨져있는 거. 거울이 완전 박살나있죠? 자, 그리고, 여기 기름 끊겼습니다. 예, 그치? 여기. 자, 그리고, 일단은 가만있어봐.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일단은 지도부터 먼저 봅시다. 예, 지도부터. 예. 일단은 9번에 세이브하고요. 자, 3학년 1반, 3학년 2반 음악실하고, 아 방송실로 가는구나. 맞아, 방송실 맞아. 방송실로 가야겠어. 예. 자, 방송실. 근데 여기 잠겨 있는데 방송실 열쇠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지? 가만 있어보자. 음악실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가만 있어봐. 시집과. 시집과. 가만 있어봐. 시집하고, 만화책. 가만 있어. 유수연이. 아, 유수연 송지혁 같은 반이었구나? 아, 나 못 봤네. 어, 미안해요. 유수연 송지혁 같은 반이었다는 거에. 그러면은, 유수연이. 시집 여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지아가 예 그치 만화책 올려놓으면 자 어? 뭐지? 어? 송지아잖아? 아까 제가 어른스러워 보였던 그 송지아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송지아야 그러네? 아 여기 있었구나? 사람? 먼저 집에 간 줄 알았잖아. 목소리에 노이즈가 없어.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어? 오늘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곧 음악 시험이잖아. 노래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반주를 하는 건 좀 민망하고 넌 피아노 잘 치니까 연주를 좀 해줬으면 해. 역시 도와주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대신 오늘 떡볶이 내가 쏠게. 야 이렇게 나와주는구나. 오케이. 자 처음엔 그냥 검은 형상 그리고 모양이 생기더니 이젠 정말 사람이 보여. 분명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거겠지? 어쩐지 낯익은 느낌도 들고 혹시 나와도 관계 있는 사람일까? 그러겠지. 어, 내가 1회차 플레이 해봐서 아니까 가면 갈수록 의문점만 늘어나는 것 같다. 본인에게 있어서 의문점이 늘어나기만 하겠지. 그치? 현재로서는 일단은 본인이 잘 모르니까 자 일단 음악실 가서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일단 내가 피아노로 가야 하나? 이렇게 가야겠지? 자. 와, 노래 좋다. 오! 이런 것까지 회상까지 보여주는구나. 야. 이런 걸 시도했었던 게 있었나요? 우리나라 그 인디 쭈꾸루 게임에? 사실 일본 쭈꾸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안 해주지. 그냥 뭐 살짝만 보여줬다 말았던 거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거 엄청 신경 썼네. 야 이거 제작하시는 분들에게요 제가 일단은 뭐 일단 박수부터 먼저 보내죠. 야 대단해. 자 역시 정말 피아노 잘 치는구나. 어? 내 노래야 뭐 좋아 그럼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자 뭐? 방송실?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 자 또 내용 나와있어요. 자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 아이가 내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관심을 가져준 덕에 우리는 새학년이 된 뒤에도 쭉 친한 친구를 있었다. 송지야. 하 역시 그러네. 어. 자 일단은 예, 1층 먼저 내려가지고 세이브부터 합시다. 예, 세이브부터. 아 맞아 방송실로 세이브 있었지. 맞아 여기다. 자, 보죠. 일단은 녹음 파일 순서를 정리해둘 거. 자, 이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서 일단은 1회차 보셨든지 안 보셨든지 간에 일단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1번 파일 첫 번째가 101장,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재생 목록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듣고 계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자 안소희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유수연 예. 1번 파일 이렇게 나왔고요. 2번 파일은 가을 졸업 그치. 자 그래서 가을 졸업이 2번이 마지막이지 거야. 어 그리고 3번이 이제 1학기 당선 회장. 자 풍운회관이 어서오시고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이용자부터 예, 추천 예,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요 예 동결 세계입니다. 2회차 플레이 하고 있고요. 자,
이 1회차 플레이에서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예,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리고 네번째 4번이 이제 이게 여름방학 부분이겠죠. 그치? 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사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다섯번째가 여름 상장 공모전 그겠지 이게.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101장이 이게 1번이겠고요. 가을 졸업이 맨 마지막 5번 이게. 8번으로 5번으로 바꾸고. 잠깐만, 이거 원래 바뀌어져 있었나? 근데? 한번 있어봐. 내가 잠깐만. 아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 제가 1회차 플레이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를 바꿔놨었잖아. 예, 그게 그대로였나보네. 이야, 이 제작하신 분, 이거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로고를 기리고자 이렇게 좀 해놨나봐. 아, 나 근데 그러면 나 가만 있어봐. 그 맨 마지막에 했었던 건데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거? 맨 마지막에 내가 그거 그냥 대충 그 빠르게 돌려나가가지고 해서 그냥 얼마나 맞춰놓은 거 있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진짜. 자, 이렇게 해놓고 가만 있어봐. 이게 여기서 가는 거나? 이 입력. 자, 어? 자, 쥐요, 예, 그지? 쭉 아니면서, 예. 자, 하교종 소리 들리죠, 예.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났습니다. 담당 교사분들께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이 기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카메라 이제 삼각대로 떨어졌고요. 예. 세이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삼각대 한쪽 다리 이제 가져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저기 옆에서 오냐? 어우, 무섭다. 자, 일단은 얘 빨리, 예, 가야겠어요. 예. 1층으로, 예. 자, 빨리. 시험 없어. 자, 오케이.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예. 자, 문을 막아야 해. 자, 문 막았습니다. 이러면 될까? 오. 이렇게 도망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자, 자, 조용해졌죠, 이제. 그치, 예. 조용해졌어. 라고. 자, 일단은요, 예. 여기 쥐, 예. 쥐는 잠에 빠져있다. 자, 세이브 해놓고요. 자, 저 쥐에 대해서는요, 제가 1회차 플레이 때 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얘 정체가 뭔지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가 아마 유수연의 집이겠죠? 예.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자, 오르골 소리? 여긴 분명. 자, 누가 문을 잠갔어. 게다가 오르골 소리도 멈췄죠, 그치? 자, 자, 긍찬이 오소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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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자, 보이시죠? 페퍼가, 예, 흑화됐습니다. 예, 그치. 고마워요, 예. 아니야. 아니라고! 오, 야. 왜, 너까지 이러는 거야? 왜? 오, 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만 하냐고. 왜 나만 그래야 하는 거냐고. 오, 겨우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왜 너마저 망가져버리는 거야? 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해? 이제 혼자는 싫단 말이야. 자, 뭔가 치식거렸어요. 자, 여긴, 잘 안 보여. 분명 오르골이 멈추고 그녀가 나를, 그치? 그러고 보니 그녀는 분명 있었는데. 유수연. 아, 이거네. 엄마랑 가자. 아니야, 아빠랑 가자. 이거 그 부분이죠, 얘. 그 1회차 플레이에서 아마 그
복선이 있는 부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유수연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이 부분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복선에 관련해서 제가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어디 나죠? 유수연. 뭐야? 싫어. 자, 도망쳐해. 하면서 자 이제 매너 세이브. 자 빨리 도망쳐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도망치고요. 자 오 주심. 예. 떨어지면 끝장이니까 자 이쪽으로. 예. 그리고 오 야야야. 오 자 이렇게 가서 오 자 또 이쪽으로 가고요. 예. 자 침착하게 저 당하죠. 오 자 열차. 예. 저 일루전이 그냥 환상. 예. 오 자 자 어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자 네네가 저기 있죠. 예. 자 일단 문 열읍시다. 오우 자 저 이거 1회차 때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지금도 좀 놀랐어요. 예. 어두워. 네네 여기 있지? 자 하지만 거기에는 유수연. 아 유수연이래. 송자. 송자? 비가 죽은 건가? 느낌이 어때? 네 행복이 무너져린 걸 보니까 어때? 자 어떻게 날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지? 어떻게 날 그렇게 쉽게 묻어버릴 수 있었냐고 말해봐. 어서 말해봐. 이 이상 라이크 껴. 예, 민원 들을까봐. 예, 이거 소리 지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 바뀌었어. 그 아까 그 1회차 플레이가 때 네네가 깨워줬죠. 예. 근데 이걸 완전히 달랐어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자 여긴 대체? 자 일단은 이제 오르골인데 한번 가봅시다. 분명 뭔가가 있어요. 예. 그치? 오 회상품인가? 오 수연이? 가만있어 봐. 수연아 생일 선물 마음에 드니? 아하 이 부분이 그거겠지.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살았던 예, 그네요. 그 수연이 그 아까 그 뭐지? 유수연의 얘기니까 그치. 예. 오르골을 선물해줬죠. 예 그치. 그 아까 1회차 플레이에서도 보시면은 예, 이 수연이 아버지가 그니까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이 오르골하고 또 그 뭐지? 놀이공원 가는 것도 좀 해줬죠. 그치. 자. 응 고맙습니다. 이 오르골 나오는 노래는 굉장히 특별한 노래란다. 특별한 노래? 이 노래가 아빠와 엄마를 이어줬고 수연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그러니까 수연이도 이 노래만 있으면 엄마 아빠랑 항상 이어져 있는 거야. 정말? 그럼 아빠가 나중에 피아노로 연주하는 법도 가르쳐주마. 아하 이 유수연이 그 왜 피아노를 잘 쳤는지 이 아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그치? 오. 와 아빠 최고. 자 또 노이즈 있네요.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 좀 잘했네요. 예. 중학생인가? 그러겠지. 있잖아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어? 잠깐만. 하하 이 내용을 봐가지고요 아시죠? 여기 그 복선이 있는 부분 1회차 플레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유수연의 부모님하고 어머니가 예 이혼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르골만 남게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있어. 지금 이혼이라기보다 아마 사고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거. 예? 사실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던 일이지만요 이제서야 마음을 잡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근사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난 그 일을 할 때면 정말 즐겁거든요. 아 그렇지 오늘 큰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아 백일장인 같은 거겠지. 예, 그치. 그럼 고등학생이래. 맞네. 제, 맞네요. 그치. 나 계속 노력할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지켜봐줘요. 엄마 아빠. 자 이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 지금 자기 정체성에서 지금 예, 혼돈이 오고 있죠.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삐에로.
자. 있지. 엄마랑 아빠가 무서워졌어. 아빠는 엄마가 나랑 안 놀아준다고 엄마한테 막 화내고. 아하. 이게 그 아까 전 1회차 플레이에서 이 삐에로 인형 있죠? 아까 전에 이 삐에로 인형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말 했잖아.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복선이 되겠네요. 그치?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 부모님이 이혼했던 게 맞네요. 그치? 사고가 아니라. 엄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막 물어본다? 옛날에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나는 엄마도 아빠도 좋은데 엄마랑 아빠랑 안 쌌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혼이 뭐야? 아하 역시. 아 왠지 가슴이 아프네 이거. 잠깐 좀 차 좀 마실게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 지금 아까 이 내용 보고 내가 할 말 없고요. 자 일단 풍문회관 이상 라인 끄세요. 지금 이거 저로서 저 지금 이거 가슴이 지금 미어 터지거든요 지금. 예. 예. 진짜 그런 거니까 예, 라인 꺼주세요. 예, 라인 꺼줘. 예. 자. 자. 메모리 노트 때문이야? 잠깐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분명 내 기억이야. 아하 드디어 이제 이 자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죠. 이제 페퍼가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페퍼가 누구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상 라인 끌게요. 예. 자 못 보신 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요. 예. 하지만 내가 유수연? 자 자기가 유수연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신호등이요. 그치? 자 어 이거는 만들어낸 거구나. 아 그 1회차 플레이 때 이게 그거구나. 됐다 됐어. 야 이 캔으로 직접 만들어서 했네. 그치. 야 이거 대단하죠. 얘, 이 주인공. 수연아 항상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니? 어 선생님 음료수 캔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이걸 다 캔으로 만든 거니? 어, 정말 대단하구나. 수연이 저 역시 손재주가 참 좋다니까. 자 그래 맞아. 어렸을 때 집에 항상 음료수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놀았었지. 난 이걸 만든 재주가 유독 좋았고 그러다가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그걸 전공하게 되었고. 그렇죠. 어. 그 아까 미술 전공 관련해서 진짜 좋았다고 했잖아 유수연이. 어. 송재하가 그걸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소질이 없다고 하니까. 어. 자 그 내용이죠. 자 하지만 그 유수연은 누구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일단은 계속 이제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 곰인형인가 쥐인형인가 그럴텐데 이게 이것도 복선일 거야 아마. 어 자, 어 뭐야 저기 이게 뭐야? 저번에 양호실에서 나 도왔잖아 담례야. 뭐? 하 자 유수연이 송지아의 둘 친구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 송지아가 이 쥐인형을 얘한테 줬나봐. 그게 유수연에게. 어, 그 부분이네. 더. 자고로 인생은 give and take야.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나눠줘야지. 나 그거 학교까지 업고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안 받겠다고 하지마. 야 그럼 엄청 큰거네. 테디베어처럼. 그치? 어? 테디베어 아시죠 여러분 큰거. 어. 나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어, 개인적으로 브로니 말고요. 예, 브로니 말고 테디베어. 어. 아 그러니까 고마워. 응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 하는거야. 친구? 너 늘 혼자 있잖아. 애들도 널 대하기 어려웠고 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물론 처음부터 모두와 친해지는 건 너한테도 쉽지 않을 테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친해지는 거, 오케이? 저기... 어? 어? 너 혹시 굉장히 제멋대로 소리 많이 듣지 않아? 어? 야, 그거 어떻게... 자...